AP 과목을 거짓으로 개설하고 가짜 AP를 가리키는 국제학교들을 혹시 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국내 국제학교에 개설된 AP가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가 거짓으로 개설해서 가리킬 자격이 없는 가짜 교사가 가리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배신감 느끼시겠죠? 저는요, 적어도 교육계는 혹은 종교계라든지 혹은 문화계만큼 양심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국내 국제학교에 개설된 AP 과목이, 어느 학교에 개설된 AP 과목이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AP 엘지브라래요. AP 엘지브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건 없습니다. AP 카플러스 AB, BCD, AP 엘지브라, AP 트고노메트리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학부모들은 그렇게 속인 학교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아주 오지에 있는 국제학교인데 AP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밝혀낼 수 없을까? 그래서 College Board, AP를 주관하는 미국 AP를 주관하는 대학위원회죠. 거기에 문의했더니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서 학교 이름을 치면 AP 개설 과목이 연도별로 다 나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치고 들어갔더니 AP 승인을 못 받은 학교예요. 그럼 2학년뿐일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수한 학교, 국제학교들을 이름을 그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봤더니 충격적이게도 꽤 여러 학교가 가짜 AP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엉터리 AP 과목을 승인받지 않은 AP 과목을 가리키고 AP를 가리키는 교사는 연수를 받아야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유자격자만이 AP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부에서 그 전공을 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AP 과목을 개설했다고 하고 가리킨다면 가짜 교사. 대한민국에 지금 국제학교가 한 6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AP가 개설됐다고 하는 총학교는 다 가지 못했지만,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AP가 개설된 학교가 68개라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600여 개의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여기는 외국인 학교, 인가대안학교, 미인가대안학교, 인증대안학교, 미인증대안학교, 합쳤을 때약 6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AP 개설을 허가받은 학교는 68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학교들 가운데서 AP를 개설했다고 한다면 가짜 AP를 개설했거나 가짜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AP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AP는 Advanced Placement의 약자입니다. 즉,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대학의 교과 과정을 1학년 교과과정을 미리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AP 과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칼리지 보드가 개설해 놓은 AP 과목은 38개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AP가 많이 개설된 학교는 분명히 좋은 학교입니다. 왜? 미국 대학들도 학생을 뽑을 때 AP를 많이 들은 학생을 매우 선호합니다. 여기서 AP라는 것은 학교에 개설된 AP 과목에 이수한 학생을 얘기하지, 5월 달에 AP 과목 테스트를 본 학생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AP는
미국의 대학위원회 카리지 보드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AP 과목을 아무 학교나 개설할 수 없고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죠? AP 개설된 학교를 자꾸 고르시죠. 그건 맞습니다. 자, 금년에 조지아 대학에 주립대학이죠. 3그룹 대학이에요. 별로 유명한 대학 아닙니다. 이 조지아 대학에 얼리 학교 간 아이들을 보니까 AP가 8개인지 13개를 들었어요. 우수한 학생들이죠.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 대학이 뽑다 보니까 국제학교들이 안 거예요. AP 개설해야 학생이 온다는 거를 안 거죠. 따라서 이렇게 AP를 거짓으로 개설한 거죠. 제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 봤어요. AP가 10개를 개설했다고 밝혔는데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 학교의 말하자면 공식 학교 이름을 그 AP 그러니까 카리지 보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었더니 뭐 딴 이름이 있겠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름이 공식 이름 아니겠어요? 그 공식 이름을 집어넣었더니 없어요. 또 경기도의 모 국제학교도 3개의 AP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카리지 보드 승인 리스트에 들어갔더니 역시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경기도의 모 국제학교는 6개를 개설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들어가 봤더니 없어요. 자, 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하세요. 학교 공식 네임이 있어요. 공식 네임. 미래교육소 이게 공식 네임이에요. 더 공식 괄호 열고 쭉 미래교육소 이게 공식 네임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 이름을 파악하신 다음에 카리지 보드의 AP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름을 치시면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그리고 그 학교를 클릭을 하면 어떤 과목이 개설됐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혹은 6과목을 승인받고 10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면 4과목은 가짜로 개설된 거예요.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자격 AP 개설학교 찾아냅시다. 그리고 퇴출시킵시다. 이건 문제죠. 가장 정직해야 될 교육계에서 가짜로 AP를 가르치고 있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가짜 AP를 개선 국제학교 설립자들 빨리 자수하시고 내리든지 빨리 이 카리지 보드에 승인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학부모님들 안 갈 겁니다. 안 그러세요? 우리 가지 맙시다, 학부모님들. 자, 이런 지금 우후죽순처럼 뭐 이 국제학교들이 판단이기 이후에 조의학을 안 가니까 그 조교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 확장하고 엉터리로 과목 개설하고 과대 홍보하고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소비자 주권이라는 게 있죠.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소비자 주권 지키십시오. 이 국제학교들을 양과 염소 가려서 염소들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강한가요 제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겁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내 아이가 갈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의 AP가 정말 승인받고 개선된 과목이고 정식 교사들이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